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나온 리포트부터 먼저 주요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리포트는 넷마블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왔고요. 높아진 중국 기대 그리고 흥행으로 개발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쪽에서 외자 판호를 발급하는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넷마블은 세 종의 게임 판호를 확보했고 올해 중국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상반기에 출시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제2의 나라는 흥행을 한 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한 평가입니다. 4분기 영업적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용 축소보다는 결국 제2의 나라의 중국 흥행 여부와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리고 아스탈 연대기의 흥행 규모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했고 보유 자산 가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제한적인 주가 여력을 고려했을 때 투자 의견은 홀드를 제시했고요. 다만 목표 주가를 4만 6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역대 최대 매출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4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 증가하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매출을 하회하게 되는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사상 최대 평가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 영향인데요. 중국과 일본 쪽에서는 매출이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과 동남아에서 판매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는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강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H&B 스토어, 면세, 그리고 온라인까지 모두 성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즈음에는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중국 매출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독보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중소형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2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IBK 투자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올해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올해 영업실적은 계속해서 좋게 이어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세 가지 이유들을 꼽아줬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단체급식 사업부의 수주에 따른 외형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식 경로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는 전년 대비 둔화될 수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료 유통 사업부도 역시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지난 3분기에도 이렇게 유통 사업부 쪽에서 고성장이 이끌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도 이쪽에 덕을 톡톡히 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7.2% 성장하며 3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봤고요. 영업이익도 1,3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차별적인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는 7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중국 매출 성장의 그림은 여전히 그려지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3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내 쪽에서는 거의 미미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해외 쪽 매출을 조금은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코로나19 확산하면서 이 중국 쪽의 매출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중국 임플란트 VBP에 대한 실제 수혜와 그의 매출 성장에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VBP 공고를 살펴봤을 때 덴티움의 입찰 가격 상한은 794위 안으로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인데요. 동일 그룹 내 이보다 낮은 가격은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 매출 641억 원으로 봤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웅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4분기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로는 26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6% 증가하는 수치인데요. 연구개발비와 마케팅비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나부터 실적도 전 분기 대비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IPF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텍스클루와 엠블루의 추가 임상 개발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북미 쪽에서는 경쟁사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레반스의 닥시파이 출시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목표 주가는 22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